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연을 바라 김원주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을 걸으며 기도연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기도연은 시편 82편 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82편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자, 오늘은 이 말씀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더 올려드릴까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20일 굉장히 미국에 중요한 일이 있었죠. 미국의 46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 집중했습니다. 키워드는 통합, 유니티였죠. 통합을 위해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연설을 보러 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동맹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더 세계 여러 나라에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단지 힘을 사용하는 본보기가 아닌 본을 보일 때 생기는 힘으로 이끌어가겠다라는 포부도 전했습니다. 자, 그 역시 다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정치적 성향과 정책과는 별도로 연설을 듣는 내내 그가 연설한 것처럼 정치적 권력을 의존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될 것과 미국의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구현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시편 82편을 지은 아삽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신이 되고 싶어서 신처럼 행동하는 인간 통치자들의 모임 가운데 우뚝 서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난한 사람과 가련한 사람을 구해주라고 말씀하셨지만 신의 향연을 흉내내며 즐기는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처럼 전지적 관점에서 말했지만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했지요. 분별력도 현저히 떨어져서 어둠 속에서 헤맸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망각한 채 마냥 불의를 즐겼습니다. 세상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흐려졌습니다. 신이 되고 싶어 신처럼 살았던 그들의 삶의 끝자락은 뻔했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처럼 살았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십니까? 혹은 신이 되어 심판자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이 되려는 인간, 신처럼 행세하는 인간,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말처럼 인간은 인지혁명으로 하나가 되고 농업혁명으로 번식과 번성을 이루었죠. 그리고 인류혁명으로 통합된 인간은 이제 과학으로 치장하고 무장하여 신이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권력이 생기면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하여 신처럼 행동하기도 하죠. 신처럼 군림하고 판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대통령이 말한 인류의 통합과 화합이 신이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나 신처럼 행동하려는 인간의 허망한 꿈이 아니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주님의 통치를 보는 영적 눈치를 장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두에 배웠던 기도를 다시 한번 더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눈치를 장착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날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